나는 아주 작은 눈 뭉치일 수 있습니다. 시작은. 눈 뭉치를 이렇게 밀으면 내려가면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무모함으로써 시작하는 도전의 과정들을 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내리막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긍정적인 면들을 내 살덩이로 붙여서 내 눈 뭉치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무모하게 일단 내리고 굴르다 보면 부정적인 면들은 내 이정표가 되고 긍정적인 면들은 나의 살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안착했을 때는 나는 튼튼하고 멋지고 큰 눈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